아니요, 시급 진짜 제가 아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검지가 약지보다 길면 성욕이 센 사람이다. 코가 클수록 성욕이 강하다. 이처럼 성욕이란 건 겉모습으로만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속설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단순 속설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에 기반한 성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가 클수록 성욕이 강하다. X. 저도 들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코가 성욕이 왜 잣대 자지우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남자인 친구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럼 코가 크면 성기도 크다. 이것도 O라고 생각했는데 X. 저도 약간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코 크면 크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모르겠어. 옛날엔 그것도 약간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온 뭐 관상학에 나온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 요새는 충분히 이게 고쳐지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의 남성들의 고민. 이젠 믿을 수 있는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 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이제 소중히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인증되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 힘들다 하면은 완전 추천가.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승부욕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성취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성욕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의 밀러 박사는 스포츠가 성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누군가와 경쟁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승부욕과 성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니 참 흥미롭네요. 아닌 것 같은데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승부욕이 강하지가 않나 봐요. 그럼 이런 승부욕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거는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이기는 그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성욕을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도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의 스스로와의 경쟁. 그런 챌린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약간 저거 맞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욕이 강한 사람, 성욕이 약한 사람. 와,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는 약간, 이것도 진짜 어려워. 강한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또 어떻게 제가 지금 송구로 생각했냐면 내가 하기 싫다 하는 것, 내가 하자고 하는 것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하기 싫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매달리기 싫어! 두 번째로 성욕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식욕입니다. 왕성한 식욕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욕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식욕과 성욕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다양한 중추 중에서 식욕 중추와 성욕 중추는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해요. 즉, 어느 한쪽이 충족될 경우 다른 한쪽도 충족되는 구조인 거죠. 2015년 드렉셀 대학의 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의 경우 배가 부른 상태일 때 로맨틱한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 식욕 있을 때 하는 짐작이 정말 이렇게 많이 다를까요? 식욕과 성욕 뭔가 비례하다고 제가 읽으면서 뭔가 헉 이렇게 느낀 게 있는데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체질이 뭔가 갑자기 변하면서 식욕이 엄청 줄었어요.
옛날엔 진짜 잘 먹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입 짧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됐거든요. 이게 나이도 그렇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성욕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 같고, 아 배가 고픈데 뭔가 아 입이 심심한데 갑자기 하는 거와 그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식욕과 성욕은 비례하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선영 씨 스스로의 식욕은 강한 편이신가요? 아니요, 식욕 진짜 제가 아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 한약을 먹고 있는데 그 한약이 약간 식욕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다이어트 한약이 아닌데 뭔가 제가 손발이 엄청 차서 뭘 먹는데 그게 약간 식욕을 엄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같이 없어진 것 같아요. 헝그리 섹스 vs 배부르드 섹스. 아, 둘 다 짜증난다. 배부른 그 느낌도 싫고 배고픈 느낌도 싫은데 배부를 때 하면 막 올라올 것 같아. 헝그리 섹스 할래요? 역류성 식도염 올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불안형 연애 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연애 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불안형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연인과의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애인과의 애착관계를 성관계를 통해 확인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불안형 유형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했고 적극성 또한 더 컸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잠자리를 원할 경우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불안형이 애정과 관심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 때문에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실제로 본인이 있으시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약간 내가 불안형이 아니더라도 난 불안형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이번 연애는 뭐 불안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연애는 회피형이 될 수도 있고 누구와의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중에서 선영 씨는 어떤 유형이신가요? 저는 약간 회피형. 저 맨날 만나는 거 싫어하고 가끔 봐야 가끔 해야 더 좋은 거고 그게 더 소중하고 확실히 저는 맨날 붙어있으면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더 회피형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성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남성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성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여성들 역시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이나 외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섬세하기보다 털털하고 리드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하고 성욕도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한 여성들은 어깨 같은 부분이 골격이 벌어져 있거나 눈썹과 머리카락 같은 체모가 짙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깨 같은 부분이 골격이 벌어져 있거나 눈썹과 머리카락 체모가 짙다. 이런 여성들이 정말 잘 할까요? 들어본 적은 저도 이거 있는데 비동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럼 운동선수들은 여자 선수들 막 이렇게 딱 벌어져 있고 다 성욕이 엄청 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저렇진 않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다 진하고 풍성하고 짙다고 해서 성욕이 강한 사람이 제 주변에는 별로 없어요. 나는 테스테론 분비가 활발한 것 같아요. 몇 점이라고 보면 몇 점을 생각하나요? 그래도 70점? 예전에는 진짜 활발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일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으면서 약간 분산이 되고 예전에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이 성욕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 한다고 느꼈던 게 운동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 지가 한 6개월이 넘어가는데 진짜 이게 에너지, 성욕 이런 게 확 주는 걸 몸소 느껴요.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이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특징도 있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의외의 특징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스러운 건강한 성생활이겠죠? 여러분의 활기찬 성생활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성적 향상이었습니다.